경기 지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여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렴한 이용료의 각종 편의시설, 공공병원과 연계한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주 보건소협회 문을 연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지상 2층 연면적 1,498제곱미터 규모. 1층에는 모자 건강 증진실, 2층에는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쓰는 산모실 13개를 갖췄습니다. 2층 출입구엔 에어 커튼이 설치돼 있고 신생아의 안전을 위한 사전 관찰실과 음압실 등 24시간 감염 관리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금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70% 정도인 2주 기준으로 168만 원.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셋째 이상이거나 수급자, 장애인일 경우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생겼다는 게뭐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저한테도 그렇고 많이 이제 좀 편하고요. 비용 면에서도 네, 많이 부담감도 많이 덜어주는 것 같아요. 민선 7기 경기도의 보건 분야 핵심 공약 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를 위한 것으로 개원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좀더 빠르게, 좀더 많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우리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 오는 2022년엔 포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